아침에 영상 업로드 하나 하고 가려고 5시 일어났어요. 파이팅 하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동안 운동 쉬었더니 점심시간에 운동 가기가 귀찮아졌는데 그래도 주말에 너무 잘 먹어가지고 힘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월요일이었어요. 주말에 일정을 좀 빠듯하게 해서 휴식을 못 취해서 그런지 몸의 컨디션이 아주 좋진 않아요. 거기다가 주말에 제가 이제 치팅은 아니어도 조금 충분하게 먹어주면은 이렇게 월요일에 똑같이 평상시랑 비슷하게 먹어도 훨씬 더 배가 많이 고프고 기력이 다시 안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너무 배고프니까 프로틴 스콘 하나 먹고 골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셔츠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입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겉에 마음에 드는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출근도 전인데 벌써 옷이 마음에 안 들어요. 집에 가고 싶어. 이게 뭐냐.
아, 힘들다. 오랜만에 하츠피티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돌아올게요. 벗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이제 피부 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호호. 오늘 PT 수업이 있는데 퇴근을 조금 빠듯하게 해가지고 저녁을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못생겨가지고 있어, 별로 있어. 안 좋은 날? 그날 있어. 심지어 옷도 진짜 이 밑에 보라 색깔이 묻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 날 있어. 나 오늘 좀 이상해. 그래서 막 짜증났는데. 대박이다. 밤이 제일 예쁘네 오늘. 맞아. 진짜 대박이다. 내가 했는데 내가 놀랐어. 출근길인데 확실히 해가 짧아졌나봐요. 아직 7시가 안된 시간이긴 한데 이렇게 완전 밤 같죠? 무슨 생각으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7시인데 일어난 지 3시간 만에 너무나 잠이 와요. 아, 이렇게까지 일찍 일어나면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도 의도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내일이 등 수업이었는데 쌤이랑 시간이 맞아가지고 급하게 오늘 수업을 받기로 했습니다. 약간 다이어트가 등손실만 나는 것 같아서 조금 속상해요. 아휴, 몰라. 이제는 그냥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어제 하체해서 그런지 다리가 되게 튼튼해 보이네요. 자꾸 말라지는 거야.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없어지는 거야. 손도 나가고 빠르니까 그렇게 느껴져. 피곤한데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았어요. 집에 가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8시에는 골프 연습을 가야 합니다. 오늘은 9시에 골프 레슨이 있어요. 너무 졸려. 아, 너무 졸려. 오늘 유난히 눈이 부어서 약간 걱정스러울 만큼 부었거든요. 아침에 편집을 하느라고 스트레칭을 해줄 시간이 없었어. 어제 손도 엄청 붓더라고요. 나트륨이 조금 부족한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 저염식, 약간 싱겁게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식단만 하고 땀은 또 이전보다 많이 흘리면서 소금 섭취가 너무 극단적으로 제한되면서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저혈압인데 저혈압이신 분들은 유독 더 그런 부분이 있는 게 많아서 심지어 컨디션이 엄청나게 떨어질 때는 좋은 소금 물에 타서 먹으라고도 하거든요. 어제 땀은 되게 많이 흘렸는데 신경 써서 염분 섭취를 안 해줬더니 오늘 컨디션이 이런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소금 푹푹 찍어 먹고 눈이 이상하게 부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럴 때 저는 종종 소금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몸의 순환에 큰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기 때문에 그런 근데도 붓기가 조금 남아있네. 오늘도 하루 종일 회사에서 너무 졸렸는데 심지어 제가 하수를 PT를 받았잖아요? PT를 받으면 엄청나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디
어제 이어서 계속 약간 허기가 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골프 가는 것도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운동을 가는 게 좀 싫은데 한 시간이 비었는데 운동을 안 가면 운동을 안 했다는 것만 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지 않고 싶어서 지금 운동을 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이번 주 운동은 아니구나. 내일도 금요일이네. 오늘 어깨 운동을 대략 끝내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축구가 시작하기까지 3시간 정도 남아서 오랜만에 남편이랑 같이 이스크린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크린 골프가 절대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스크린 골프는 골프 연습을 하러 가는 겁니다. 과연 오늘은 축구를 볼 수 있을지. 10시에 하는데도 맨날 졸려서 어제 오, 아이디 바꾸셨네요. 나도 바꿔야지. 잘한다. 아니 볼만 아! 볼만 나잖아. 야,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위협적이었다. 아, 죄송해요.